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대답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데 다녀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네. 개인연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경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이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이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여권 주셨다.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런데 다녀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야. 이래서 선생님네 왜 할머니 하나가 따라오면서 내 단지 어딨니? 이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네도 우리처럼 이렇게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빌고 어떻게 보면 좀 공을 들이던 집안이다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고 모시던 집은 맞다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 할머니가 훅하니 따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내 단지 어디 갔니? 내 단지 어디 갔니? 내가 빌던 거 어디 갔니? 내가 빌던 거 어디 갔니? 이런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네 조금은 문서가 나가야 될 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본래대로라면은 혼인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상하게 앉은 자리가 있지만 그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앉은 자리는 보이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람이 원래는 혼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옆에 지금 무두건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앉은 자리는 보이지만 그 형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픔을 좀 겪지 않으셨나 그걸 제가 좀 우아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충분히 내 것이 있어야 되는 사주가 맞으시거든요. 아. 근데 이상하게 이 빌동 공줄이 끊어지다 보니 선생님이 참 이게 하나 아쉽다 그래요. 진짜 왜 우리말로 치면 2%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문서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년 경자년 들어가면서는 내가 더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때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햇대서 전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가볼래 해서 일단 왔는데 항상 가면 물어보는 건 이제 애들 물어보는 거 하고요. 이제 제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되는가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사주를 보자면요.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강사의 사주, 교수님의 사주도 같이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 웃긴 거는 사람을 다뤄야 돼요, 선생님은. 흔히 말해 내가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입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리자가 됐든 우두머리가 됐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잔소리를 해나가면서 언제나 끌고 가셔야 돼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는지 여쭤보고 이게 나가도 되나? 네, 보험의 사람입니다. 아, 그죠. 거기에서 선생님이 직접 뭐 FC로 뛰세요? 아니면 관리자세요? 뛰는데 지금 그전에는 애들 때문에 이제 할 시간이 없어서 작은 애가 또 예체능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경자년 한 해에는 선생님한테 좋은 운대가 제가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선생님은 사람을 부리는 것도 부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선생님이 양단을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내가 4명만 갖고 FC로 활동도 하시지만 또 흔히 말해 신입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판로가 네. 열리는 게 내년 경자년부터 특히나 2월, 3월 넘어오면서 양력으로 치면은 4월 달께 되겠죠. 양력 4월 달께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구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난 자꾸 문서 하나가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집이 있으세요? 제 앞으로 된 집은 없거든요. 어. 그냥 지금 사는 집은 그 헤어지면서 애들을 이제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그 집을 이제 같이 그 집에 있는 건데 그 집을 갖다 지금 이사를 가면서 거기 조금 돈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나가야 네. 선생님이 더 편하다 그래요. 그러면 집 말고는 또 다른 거는 다른 없어요. 어, 집밖에 없네. 근데 집... 거기에 선생님 금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는 그 터에서 선생님이 빨리 좀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네. 하잖아요. 나는 뭐 이 집 잡고 잘 불렸어. 네. 나는 뭐 이 집 잡고 정말 우리 집이 뭐 잘 사라졌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성주의 기운이 바닥이에요. 아. 오히려 그 집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픔을 겪으면 아픔을 겪었지. 아, 그렇죠. 네, 크게 좋은 일은 없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아서 거기를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내 친구한테 이제 좀 많이 금전적으로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에서 급하게 이사 간 집이 저 집인데 저 집이 있으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작년, 재작년이라 그래요. 지금이 19년인데 17년도 그때부터 자손들이 안정권은 접어들었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 터가 안 맞다 보니 네. 더 성장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털고 그 근처라도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예. 거네요. 아무 데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뭐 제가 믿음이 가시면 네.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세요. 네. 그럼 그 터에 성주와 선생님네 가정과 네.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판단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첫째도 첫째고 둘째도 둘째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손들이 지금 더 성장을 해나가야 될 때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두 자손 다 아직까지 뿌리가 깊게 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첫째 자손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내가 시름시름 하기는 했다만 이상하게도 내년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은 뿌리를 내려야 될 기점도 맞고 이상하게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큰애가 이번에 고3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뭐 좋은 대학이 아니던지 어떻든지 서울 쪽으로 이제 자꾸 가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관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의외로 본인의 생각대로 조금은 풀려가는 용국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그 관문이 뭐 대거리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조금 작은 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관문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완전히 그 뭐래 금이환향 하는 꼴이야. 어떻게 보면 혼자서 벌써 이렇게 탁 벼슬 들고 자원급자한 꼴이에요. 네.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또 홀홀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다 그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 자손 같은 경우도요. 이상하게 사람 하나가 되게 둘째 자손을 끌어주려고 그래요. 걔는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누가 끌어주지? 모르겠어요. 누구 눈에 띄는 집에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는 자손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흔히 말해 감독님이 잘 보든 뭐 옆에 코치가 잘 보든 네, 네. 끌어주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7년도부터 뭔가 안정권에 접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18, 19 지나면서 내년 20년이 오게 되면 경자년이 오게 되면 둘째 자손이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의 눈에 띄어서 조금은 뒤에 서포트 격으로 네. 이 아이의 이름 석자를 조금 빛내줄 사람이 따라든다 그래요. 근데 무슨 운동이요? 아, 축구 안 그러니까 단체래. 네.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나 혼자 돋보이는 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돋보여져야 된다 그래요. 근데 수비수예요? 아니요. 미드필더요. 미드필더. 그게 그래서 수비수라고 말이 나옵니다. 아. 제가 솔직히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나는 공격수, 수비수, 네. 골키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드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중간쯤 네. 있으면.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상하게 자기가 혼자 빛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도 빛나요.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 띄면서 아이가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집 터 털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몇 달 전부터 집은 자꾸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친정엄마하고 이제 4명이 같이 사는데
엄마가 이제 자꾸 집을 보러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빨리 더 보러 다녀야 되겠네요. 근데 큰애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한다던데. 근데 큰아이는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서울로 가야지, 한양으로 가야지 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게 말씀드렸듯 대구로 가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게 중문으로 가더라도 나는 벌써 성공한 사람이야. 네,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헐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큰아이는 어머니가 오히려 부모 마음에 당연히 관심이 가요. 부모 마음에 당연히 잔소리할 게 아무리 아이가 완벽해도 네. 정말 잔소리하고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어머니의 그러한 조언이, 어머니의 그러한 흔히 말해서 내 사랑의 잔소리가 네. 아이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세요. 흔히 말해 잔소리 할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찍어드려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경험해본 게 많으니까 그쵸? 높아심에. 그럼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의 눈을 가리는 용어이 돼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네요. 왜냐? 첫째는요,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아이예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찍어 먹고 이게 맛있을 수도 있어. 왜? 사람은 생김새가 다 다르듯 자기 입맛도 달라요. 자기의 삶의 방식도 달라요. 아무리 내가 내 배 아파서 열 달 내 뱃속에서 월세살이 하고 나왔어도 어머니가 육신은 낳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 이 생각과 그것까지 낳아준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는 저거 신맛인데 어떡하지? 근데 아이가 그 신맛을 통해서 더 다른 이치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믿어주세요. 이제는 좀 더 내려놓으려고 네. 둘 다. 근데 둘째는 잔소리해줘야 돼요. 둘째는요 이상하게도 내가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계획을 짜서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획은 무궁무진해요. 둘째는. 네. 근데 마음 먹기가 조금 힘들고 행동하기가 조금 힘든 아이예요. 그래서 둘째랑은 어머니가 명령 쪽보다는 많은 좀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 이걸 어머니가 좀 캐치를 해주세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둘째는. 큰애는 지가 나름대로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둘째 같은 게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서 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일러줬던 게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제대로 할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의 두 다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네. 흔히 말해 날개를 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을 어머니가 좀 읽어서 조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해볼래? 예전에는 너 이제 일어났으니까 빨리 학교 가! 이게 아니라 네. 알람을 맞춰봐.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조언격으로 가면서 네. 아이가 자기의 계획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어머니가 좀 만들어주시는 거. 저는 제 상담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게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해요, 저는. 아니,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럼 저는 어디 가면 항상 그 혼자 있어야 된다는데 주위에서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면 주위에서 막 그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 그냥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요. 찌르는 놈들이요, 어머니. 네. 내가 하나만 물어보죠. 어머니 승에 차요? 아니요. 그러니까 승에 차는 놈 차라리 그때 가서 엄마가 마음 열어 눈을 좀 낮춰봐라 그러는데. 아니요. 어머니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단가 세일은 할 수 있어도 원가 세일은 하지 말래요. 이렇게 눈을 낮춰봐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이 더 들으면 이제 한참 좋을 날 때 좋다는 사람에서 가야지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주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눈 낮춰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놈 내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또 섭섭어가느니 차라리 싱글이 나아요. 이렇게 항상 보면 외롭게 혼자 지낼 그러니까 제 사람은 없다 하더라고요. 가든 근데 그것보다도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흔히 말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내 눈에 차는 놈도 없거니와 또 웃긴 게 어머니한테 찔 쪽은 되겠지만 또 흔히 말해서 어머니한테 확 또 달려드는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머니가 혼자만의 고독을 좀 삼키시는 것도 맞지만 근데 어쨌든 제 짝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시일이 걸릴 뿐이에요. 요즘 최근에 이제 자꾸 이렇게 접근 주위에 사람들 많은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조금 눈을 낮춰서 이제는 애들도 좀 컸고 해서 좀 내 성향은 진짜 안 차는데 생각을 눈을 낮춰서 조금 못 가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한 살 어린데
근데 과연 이제 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이 사람을 진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어머니한테 술 친구 밥 친구 이상 이하도 안 돼요. 술도 못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서 술 친구 네. 밥 친구 딱 이 정도.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거네요. 그냥 네. 제 생각대로 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제가의 기운이 확 하니 금방 들지는 또 못해요. 그래서 조금 외롭더라도 네. 차라리 그렇게 옆에 술 친구, 밥 친구 두고 지내시는 게 낫지. 아니 항상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자꾸 집에서도 그렇고 애들도 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누구 하나 괜찮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시일이 걸려요. 죄송하게도. 한 50 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딘지 소개 좀 해줘. 잘 보네. 나랑 비슷하네. 어쨌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네. 게 훨씬 더 나으시고 내년 경자년 한 해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계획하신 것처럼 3월, 4월 들어가면서 충분히 그 팔로가 펼쳐지니 네. 그때 어머니 잠시 잠깐 다시 예전처럼 한 번만 미치세요. 거기에 그 음률에 어머니가 잠시 잠깐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흔히 말해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충분히 내 재력이 따라오시는 분이니까 네. 주춤하지 마시고 한 번만 미쳐보세요. 뭐 이직이나 그런 건 없죠.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네. 중간에 한번 이직한 적이 있었는데 네.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왜냐 어머니는 지금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죽 서서 개주는 꼴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처럼 이제 다시 좀 재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 웃긴다. 거기에 좀 빈털터리 같은 놈이, 빈털터리라 그래야 되나? 우리 애기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야, 엄마야, 거기 일하는데. 네. 엄마야보다 하나 위래요? 하나 위라고요? 하나 위래요. 하나 위?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칠칠 못한 사람 하나 있대요. 언니가? 여자가? 그건 모르겠고. 근데 칠칠 맞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더 산대요. 칠칠 맞은 사람? 이거를 좀 사람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머니 위에 상사가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 상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일처리를 그렇게 썩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사람 덕에 어머니가 더 빚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냥 지원자님이 이번에 바뀐 지 한 4개월 됐는데 3개월 된 4개월 된데 좀 서로 성향이 좀 안 맞는 스타일이죠. 좀 완전 데이터를 뽑아서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칠칠 맞지 못하게 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확하니 치고 들어갈 일이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머니 딱 성질껏 네.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나중에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명함 몇 개 몇 장 챙겨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